제 주제는 당신에게는 공간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앉아있는 공간이 있으시죠?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극, 즉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작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자극이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자극과 나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자극이 다가왔을 때 곧바로 거기에 휩쓸리는 상황으로 늘 현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잡한 세상 힘내서 살자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복잡한 세상 힘들게 살고 있지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힘내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힘은 첫 번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할까요? 빅터 프랭클은 네,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에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가족들도 그 안에서 죽음을 당했고요.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이제 마음에 대한 많은 명언과 책을 남긴 위대한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고 계시죠? 자극과 내가 할 수 있는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인데요,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힘,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반응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도 조금 힘든 일이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울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한 가지 스트레스가 큰 게 다가와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종종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저의 반응을 선택한 힘과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지켜 올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 과거에 대해서 통합과 존중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점은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거고 단점은 늘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계신가요? 장점과 단점 누구나 있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도 장점 있고 단점 있어, 나는 그런 내가 싫지 않아, 저 사람도 되게 장점 있어 보이지만 단점도 있어, 저 사람도 그냥 자기가 대충 좋아서 살고 있겠지 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네, 그런 메시지를 마음 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자기신의 과거에 대한 존중인데요, 여러분 과거에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한 가지라도 있으시죠? 네, 바로 어제일, 바로 그저께일, 바로 지난주일 후회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한 잔만 쏟아도 아 여기 두지 말고 여기 둘 걸 후회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실수를 후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작년보다 성장했다는 아주 명확한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아, 지금 후회하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통합과 존중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시는 길에 꼭 서점을 들려보세요. 그리고 마음 챙김에 대한 도서를 한번 훑어보세요. 마음 챙김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 아, 난 이게 좋아 싫어, 이건 내가 나빠, 이건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아 그때 난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끊임없이 판단 평가하는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마음이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갑니다. 복잡한 세상을 힘내서 살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정한 태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자비라는 심리학적 개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이고, 저는 오늘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인도로 떠납니다. 네. 3주 동안 이제 채식을 먹으며, 네, 명상 선생님 자격증을 따러 이제 또 가는데요. 지금도 명상 수업은 이제 헤르츠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짧지만, 한번 잠깐만 눈을 감고, 네. 눈을 잠깐만 감고요. 진짜 길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있는 호흡 그대로의 모든 주의를 잠깐만 기울여 볼까요? 눈을 감고 허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면 조금만 똑바로 세워보고요. 다리를 꼬고 있다면 그 꼰 다리도 잠깐만 풀어보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쉬어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어떤 생각이 느껴진다면 아, 생각 이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눈을 떠볼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모아서 다들 눈을 감고 계신 거 보니까 제 마음도 평안해지는데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조금 평안해지셨어요? 한 10초, 15초 정도였었어요.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어놓으면 끊임없이 생각만 하는 삶으로 가요. 네. 한 10초, 15초 평안하셨다면 다음번에는 이 시간을 30초로 늘려보는 거예요. 30초 평안할 수 있으면 1분 평안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이란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다들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민지 학생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과 남들이 사는 만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십니까? 저는 네, 진짜로 과거에 대한 통합과 존중을 하고 현재에 머물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연애 상담, 뭐 연애 조언가, 연애 멘토, 뭐 연애 구루 막 이런 호칭들이 많았는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은 거기서 멈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동시대 같이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네, 더 깊은 내용,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좋은 메시지를 펼치어 나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에 조금 더 근접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노란 글씨로. 네,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시든, 정말 복잡한 세상이어서 너무 힘이 빠져 있으시든, 그러나 힘을 내려고 하는 상황이시든, 이미 힘내서 살고 있으시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앞날을 응원 드리고 또 마지막 그날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